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려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능력의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가지고 나옵니다.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들,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들까지도 주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살길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